천안 뉴스가 3.1절을 맞이해 독립기념관에 찾았습니다. 3.1절은 광복을 열렬히 바랬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의사를 알렸던 날이죠. 그들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이날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8월 15일 국민 모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며 민족 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죠. 역사 속 잊을 수 없는 날인 3.1절을 기념하며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선 시민들이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그 의미를 온몸으로 되새기고 있었는데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외침과 나라 사랑 정신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3.1절 맞아가지고 이 날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역할들이 컸다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내일 계약인데 계약 앞두고 이제 아이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남편이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3.1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알려고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케이팝처럼 찾는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케이팝 같은 아이돌들이 생각나요. 김치. 저는 케이팝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 케이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되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K컬처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점이나 아니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박람회다 보니까 기존 공연이랑 좀 다르게 차별화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K컬처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또 조명되는 그런 문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멋진 공연을 봤는데 나중에 또 어떤 멋진 공연이 나올지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고 있듯이 문화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5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K컬처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K컬처 박람회에 오시면 대한민국 모든 문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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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컬처 박람회 화이팅!